제 채널에 다시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른 아침 모두가 아직 잠을 자고 있을 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안에 머무르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건물은 흔들리기 시작했고 얼마 가지 않아 모든 게 붕괴되기 시작한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사이에 위치한 이란은 중동에서 두 번째로 큰 국가이자 많은 유적지를 보유하고 있는 곳으로 페르시아만을 활용한 관광 산업이 발달해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곳이다. 특히 이란의 남동부 케르만 지방에 위치한 도시 밤은 과거부터 대추야자 등 과일을 많이 재배하는 농업지역으로 대부분의 주민들이 농부일을 해왔는데, 하지만 이곳은 수천 년 동안 보존된 고대 유적지가 많은 지역이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기 시작하였고, 이로 인해 밤은 관광지로 급성장하게 된다. 그러던 2003년 12월 26일 현지 시간 오전 5시 28분, 이란의 밤 지역에서는 엄청난 지진이 발생하는데, 이로 인해 이 도시는 향후 몇 년간 모든 것이 마비된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들어 있을 오전 시간에 발생한 지진은 리히터 규모 6.6에 달하는 강진으로, 지진의 깊이는 약 10에서 12km로 굉장히 가까웠는데, 무엇보다 밤 지역 바로 아래에서 지진이 발생하여 발생과 동시에 주민들은 그 여파를 고스란히 맞았다. 이 지진은 총 131개의 학교와 3개의 병원, 그리고 100여 개의 보건소를 파괴하였고, 지역에 있는 약 2만 개의 건물을 붕괴시켰다. 사실 밤 지역에서는 8-9세기부터 진흙을 사용한 토속기법으로 건축물을 지어왔는데, 이로 인해 건물의 70% 이상이 지진으로 붕괴되었고, 건물 안에 머물고 있던 사람들은 그대로 잔해에 깔려버렸다. 다행히 이란 정부의 발빠른 대응으로 사고 지역의 수색팀이 급파되며 구조의 희망이 보이는 듯 했지만, 해당 지역의 인구가 공식적으로는 약 2만 가구에 4만 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약 11만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어 피해 상황에 대한 정확한 대응이 어려웠다. 거기다 밤 지역은 1500에서 1700년대 사파비 왕조 때 완성된 고대 건축물이 많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도 등록되어 있었는데, 이 지진으로 인해 진흙벽돌로 만들어진 수천 년 된 성체가 파괴되기도 했다. 결국 이 지진으로 최소 2만 7천 명 이상이 세상을 떠났고, 약 20만 명의 사람들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는데, 특히 2만 채에 달하는 집이 모두 붕괴되어 잔해에 깔려 세상을 떠난 사람이 대부분이었고, 수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다. 사실 이란은 지리적 특성상 영토의 약 70%가 단층 위에 놓여 있다 보니 평소에도 아라비아판과 유라시아판의 충돌이 잦아 지진이 자주 발생해 왔는데, 그럼에도 강진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여 피해가 컸다며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한편 사고 이후 세계 각국에서 이란을 지원하였는데, 특히 전 세계에서 모여든 수천 명의 구조대와 의료진들이 현장으로 달려왔고, 그 과정에서 97세의 어르신이 집안에 8일간 갇혀 있다가 탐지견에 의해 극적으로 발견돼 구조되는가 하면 잔해에 깔린 채 며칠을 버텨서 생존한 사람도 있었다.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브레고리 지역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지역에 위치한 나라 칠레. 칠레는 나라 전체가 환태평양 지진대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어 규모 5에서 8의 지진이 연례 행사처럼 수시로 발생해왔다. 특히 1960년 5월에 발생했던 칠레 발디비아대 지진은 역사상 관측된 지진 중 가장 강력했던 지진으로 수천 명의 사상자와 막대한 피해를 남겼는데, 그러던 2010년 2월 칠레의 한 지역에서 또 한 번의 강진이 발생한다. 칠레의 중부 지역에 위치한 마울레 지역, 태평양 근처에 위치한 이 지역은 100만 명이 넘는 인구 중 절반 이상이 15세 미만으로 젊은 연령층이 압도적으로 많은 도시다. 2010년 2월 당시 칠레에는 규모가 작은 지진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었지만, 이미 사람들은 이러한 일상에 너무나 익숙했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 않고 각자의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2월 27일 토요일 새벽 3시 34분경 칠레 중부 해안에 약 35km 깊이에서 규모 8.8의 메가트러스트 지진이 발생하였고 이 지진은 약 3분간 계속되었는데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새벽 시간에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강력한 대지진에 무방비 상태로 당할 수밖에 없었고 단 3분간의 진동이었지만 무려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집이 붕괴돼버렸다. 그리고 해안가에 위치해 있던 마을은 지진으로 완전히 황폐화되기도 했는데 무엇보다도 이 지진은 쓰나미를 발생시켜 멀리 미국과 일본 지역에까지 영향을 끼쳤고 그로 인해 막대한 추가 피해가 발생하였다. 앞서 설명한 대로 환태평양 지진대에 위치하고 있는 칠레 지역은 나스카판과 남아메리카판의 경계에 자리하고 있는데 이번 지진은 나스카판이 남아메리카판의 밑으로 들어가면서 발생하였고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강진은 대부분 이러한 이유로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견된 자연재해였다. 하지만 당시 칠레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빈곤한 나라였기 때문에 지진에 대한 예방책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였는데 이로 인해 국민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고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물 아래에 깔려 있거나 짓눌린 차 안에서 발견되어 무려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다. 사건 이후 첫 지진 후 계속해서 5에서 7 규모의 여진이 발생하였는데 조사 결과 여진은 약 6개월간 2만 번에 걸쳐 지속되었고 지진 발생 다음해인 2011년 1월과 6월에는 6에서 7 규모의 여진이 또다시 칠레를 강타하였다. 그리고 지진으로 유발된 1천 건 이상의 산사태로 추가 피해자가 계속해서 발생하였고 거기다 당시 치안 상황이 좋지 않던 칠레는 나라의 거의 절반이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자 더욱 무질서해졌는데 이때를 틈타 슈퍼마켓 등에서 약탈행위가 성행하였고 이로 인해 특수부대가 투입되면서 한때 최루탄과 물대포가 난무하는 아수라장이 되기도 했다. 한편 지진으로 유발된 쓰나미는 태평양의 모든 해안지역에 영향을 끼쳤고 그 피해액은 약 600억 이상에 달했는데 그럼에도 초기에 칠레 대통령은 칠레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음에도 칠레 스스로 사건 파악을 끝낸 이후에 국제적 지원을 받겠다고 말하여 많은 이들에게 비난을 받았다. 그렇게 이 사건은 칠레 지진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두 번째 지진으로 기록되었고 현재까지도 칠레에서는 크고 작은 지진이 계속되고 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에 대한 의견이나 보고 싶은 영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